오늘도 폭염은 계속되었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 있겠습니다. 이 비는 중북부 지방의 더위를 살짝 식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서울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지역은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에서는 오후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은 중부지방에서 낮에 비가 오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끼면서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 일부 지역과 남부 일부 지역의 폭염특보가 곧 해제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구름이 많고요.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나 충청 이남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지역은 낮부터 밤 사이에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 강릉과 광주가 3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오후에 3m까지 점차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